안녕하세요. 부산 파충류샵 유튜브 채널입니다. 이번에 진행할 컨텐츠는 미아코니스 토드 키우기 편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양소류는 이제 화이트 트리프록 이후로 조금 오랜만이긴 한데, 근데 확실히 화이트 트리프록은 프록류다 보니까 나무에도 붙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좀 매력둥이 친구라면, 이 친구는 이름 그대로 토드입니다. 일명 두꺼비죠. 한국에서는 두꺼비를 이제 포획해서 키우면 불법이지만 일본산 개고리 친구거든요. 이 친구 실제로 지역명 그대로 미아코 현에서 일단 발견된 친구들 인데, 들어온지도 조금 됐고 반려로서로도 인기가 엄청 많아진 친구예요. 생긴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 굉장히 짤 제조기 같은 느낌으로 있거든요. 일단은 금빛 나는 비주얼도 있고, 그 다음에 좀 동그랗게 생긴 데다가 입술은 또 어찌 그렇게 치명적이게 검은색 입술을 하고 있는지, 애들 한번 보여드리면서 바로 만나 보여드려 할 건데 바로 보여드릴게요. 여기 있는 친구들입니다. 저희가 지금 4마리 데리고 있거든요. 애들도 잘 보시면 이렇게 금빛 내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브라운 컬러 이제 내는 친구들도 있고요. 그리고 두꺼비 만질 때 아예 도구 없어요 이러시면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,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. 파충류가 됐든 양서류가 됐든 조류가 됐든 만지기 전에 한번 손세정 꼭 해주시고, 그다음에 만지고 나서도 손세정 꼭 해주신다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. 일단 간편하게 사육 환경부터 말씀드리면, 이 친구들은 사육의 난이도가 최고의 하예요. 너무 쉽다는 말이거든요. 엄청 튼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팅도 엄청 쉽고,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프록류처럼 이렇게 벽에 매달려 있는 친구들은 아닌데 버러우도 좋아하고 땅 뛰어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친구들이에요. 그래서 키우실 때 사육을 할 때 습도는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60% 정도 유지해 주시려면 키친타올 뭐 이렇게 깨끗한 바닥재도 좋지만, 여기 있는 에코스 또는 바크 아니면 폴리나젤 스펀지 같이 그런 걸 좀 좋을 것 같고, 어쨌든 습도만 잡을 수만 있다면 대신 물그릇은 필수입니다. 일단 이 친구들이 들어갔을 때 하반신 정도는 조금 잠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물그릇이 있으면 좋고, 그 다음에 좀 겁쟁이 친구들이라서 은신처도 하나 넣으면 너무 좋을 거예요. 그래서 미아코 같은 경우에는 두꺼비잖아요. 우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많은데, 일단은 웁니다. 물론 울고요.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. 수컷만 울거든요. 그래서 이 친구들 암수 구별을 색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, 근데 딱 들어보면 알아요. 먼저 이 친구 한번 들어볼까요? 너무 뒷모습만 보여줘가지고 일단 정면에 있는 얼굴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, 우리 앵무새 자꾸 안돼 하고 있는데, 이런 친구들인데 보통 잡아서 들었을 때 들리시나요? 덕덕덕덕 하는데 소리 나지 않잖아요. 그 다음에 이 금색 친구 한번 들어볼게요. 풍선에 바람 빠진 소리 들리시나요? 네. 이 친구는 덜컹거리지만 소리는 낼 수 있어요. 이렇게 암수의 차이를 볼 수 있고,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쌍 데리고 있는데 미아코도 굉장히 매력있고, 이 친구들도 또 먹이 경쟁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. 항상 많은 마리수의 귀뚜라미를 뿌려주더라도 한 마리 가지고 여러 마리에서 쳐다보다가 귀뚜라미를 서로 경쟁해서 먹는 유튜브 밈 같은 거 봐도 좀 재밌는 짤 같은 거 많을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는 거의 성체라 보셔도 되고, 맥시멈 사이즈가 11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네, 그래서 큰 친구들은 아니고 이 정도면 중소형 중에 좀 속하긴 한데, 이제 부담없이 키울 수 있는 토두류 중에서는 가히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렇지 그렇지, 숨어있을 줄 알았어. 여기 있는 친구들이고, 아까 보였던 것처럼 금개구리 컬러 이런 컬러도 있고, 그 다음에 이런 갈색 톤의 컬러도 있고, 보면 다 같은 종인데도 이렇게 같이 놔두면 색깔이 좀 다르게 보이죠? 이런 매력들이 있고, 이 친구들 바로 먹이 주면서 저희가 먹이 반응 한번 볼 건데요. 그리고 이 친구들,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구리처럼 혀가 그렇게 길게 나온 친구들은 아니에요. 먹이를 보통 저희가 자율로 해가지고 던져놓긴 한데, 봤어요 지금 저렇게 봤는데 바로 탁 빠르죠. 생각보다 밥 준 재미도 재밌고. 그래서 사육하실 때도 이 친구들 그냥 귀뚜라미 몇 마리 던져 놓으면 봤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없어지죠. 먹고 이렇게 얼굴 정리도 할 줄 알고. 미아코 진짜 이 친구들이 지금 돌아다닌다고 지금 정면 비주얼을 많이 안 보여주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. 점프도 잘하는 친구들, 벽은 못하지만 울고 있어요. 생긴 거 보여요. 소리 낼 줄 알고 뭐 하나 싶어갖고 우리 옆에 있는 앵무새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, 야야 포켓. 미아코는 다른 파충류나 양소류에 비슷하게 이틀에서 3일에 한 번씩만 주시면 되고, 먹성 진짜 좋은 친구들이니까 밥 주실 때는 조금 여유롭게 챙겨주시면 좋고,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바닥재를 조금 적셔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핵심인 물그릇 꼭 깔아주시고,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미아코 키우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. 일단 추천드리는 게, 프록류는 밀키도 매력있고 화트푸도 매력있고 왁시도 많은데, 토두류는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미아코가 진짜 원탑이에요. 보시면 너무 귀엽거든요. 그래서 미아코 일단 저희 매장
있으니까 이것만 알아주시고 미약국 키우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파충유샵 DM으로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릴게요. 이상 파충유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